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일곡동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에서 열린 손모내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민섭 시민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도심 한가운데 다랑이 논에서 봄이면 손 모내기를 하고 거름도 주며 가을이면 모두 모여 가을거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데요. 한세봉 두레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정신으로 생태마을을 가꾸며 일곡마을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농악 노래와 함께 손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한세봉 농업생태공원은 천수답과 텃밭만 있던 개구리논을 2015년 광주 북구청에서 텃밭을 구입해 방문자센터와 농기계 창고 등을 짓고 도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요. 매년 100여 명의 한세봉 두레 회원과 일반 참가자들은 온 가족이 함께 각자 맡은 논으로 모를 운반하고 못줄을 잡고 손 모내기를 하며 공동체 정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썰레질이 끝난 논에 군데군데 모를 던져놓고 못줄을 따라 서너 포기 모를 심는데요. 도시에서 낳고 자라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세봉 개구리 손 모내기 체험은 직접 벼을 심어보고 거름도 주며 소화가는 놀이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13년째 모내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마을 주민들한테 중요한 생태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한세봉 숲을 즐기기도 하고 이제 논이라든가 밭도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이제 경작도 하고 하고요. 논은 어쨌든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거여서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봉 개구리논이 앞으로 영원히 일곡동 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광주 CNB 뉴스 시민기자 시민섭입니다.